스위스 TV의 에브리데이 셔플링 스위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류가 아닌 페리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저거 어제 사놓고 제가 알라딘 보다가 잡으려가지고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페리는 바로 왕우럭족입니다. 이 왕우럭 쪽에 6마리고요. 우량진수산시장에서 2마리에 10,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이 수컷이 지금 이렇게 길었다가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얼른 손질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르기! 땅땅땅! 손폐기 해두셔. 해두셔. 이 왕우럭 쪽에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몸통이 있으면은 여기 수관부예요. 요런 쪽으로 어이구 이렇게 막 물도 나오네. 이 살 일부가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건데 되게 거칠거칠한 껍질로 덮여 있어요. 한 20cm 정도 돼 보이죠? 이렇게 큰 것들은 이 껍질을 보면 나이를 알 수 있대요. 가다가 움푹 패이고 가다가 움푹 패이고 움푹 패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조개 경매하시는 분이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보통 1년 단위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왕우럭 쪽을 가지고 오늘 했다 먹고 구워 먹고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 시작! 그 지난번에 키조개 손질했던 것처럼 칼로 이 껍질 쪽을 타서 간자 쪽을 먼저 제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조심스럽게 오... 물이 많이 나옵니다. 오! 밀렸다! 이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오... 이야... 살 꽉 차 있습니다. 미쳤습니다. 이쪽도 삭삭삭 뭔 소리 내는데? 떼어내줍니다. 요렇게롬. 자, 구조를 좀 보시면 요게 수관부죠, 수관부. 날개살, 내장이 들어있는 몸통, 관자. 톡톡 잘라내면 돼요, 끝부분만. 여기도 또 손으로 뜯어 다 뜯어져요. 이렇게 빼내면은 관자. 그냥 여기 똑 떼버려. 몸통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고요. 이 날개살 먼저 하자면은 이 검은 부분 있죠, 검은 티티한 부분. 요렇게롬 떼내면 돼요. 요렇게롬. 끝. 요 내장은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은 자, 저 그냥 안에 뻘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칼로 싹싹 긁어줘요. 뻘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뻘이 많습니다. 저게 몸통살에 이런 부분이 붙어있거든요. 이거 툭툭툭 하면은 뜯어져요. 이렇게. 빠려. 옆부분 끄시기 같은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몸통 끝! 자, 이거 수관부 보시면은 이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죠? 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막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끌미끌거리네요. 그 밤 까듯 있잖아요, 여러분. 밤. 이 끝부분 엄청 딱딱해요. 아유, 오. 이렇게 해서 열리네요. 자, 이렇게 껍질을 다 벗겨졌습니다. 그만큼 단면이 이렇게 생겼네요. 신기하죠? 이상하지? 아휴, 정말. 이거 단면을 한번 제가 잘라볼게요, 단면. 와, 안에 살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어요. 죽을 먹어야겠네, 이걸로. 여러분, 그리고 내장 쪽 자르다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몸통 내부에 있는 이게 소화기관이에요. 드셔도 상관없어요. 진짜 당면인데? 이거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오늘 잡채 해줄게. 아, 설날이니까? 얘네들도 마저 해줄게요. 껍질 벗기는 거 이지다 이가. 손질 다 된 거 숙회로 먹어볼 거니까 살짝 데쳐줄게요. 얼로 꼬가콘. 여기다가 20초, 30초. 그 정도만 해도 데쳐지니까. 자, 요것도 다 됐네요. 그럼 바로 찬물. 얼음물로 헹궈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길쭉하게 쓸더라고. 이렇게, 요렇게롬. 이렇게. 몸통살. 반만 쪼갤게요, 반만. 날개살. 그냥 요렇게롬 썰어가지고. 간자. 자, 요거 플레이팅하고 깨끗하게 씻어줬거든요. 이렇게 넣고. 깻잎. 요렇게롬. 날개살, 간자, 레몬을. 자, 이렇게름. 이거는 뿌릴 거. 앙우럭족의 플레이팅 완성. 자, 이렇게 태양우럭족의 스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왕우럭족의가 엄청 달달하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게 스케와 함께 쓰는 바로 라왕 연태 고려줍니다. 34도입니다. 고령 42퍼, 정제수 40퍼, 밀 10퍼, 보리 8퍼.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가 주신 건. 이거 아빠가 뜯어서 한번 내용물 확인하셨어. 이렇게 열리는 거 보니까. 와우. 유사품주의, 유사품주의. 이거 여기 연태 군양이라고 써있어. 어디 어디? 뭐야? 야, 너 연태 군양? 아주 그냥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오픈. 와, 겁나 신기하다 이거. 오픈. 오, 프로전! 비싼 거 이거. 한 방울도 떨어지면 안 돼. 향 어떤지? 이거 지난번에 준하 주던 고향 나네요. 환타파인 향이 나요, 환타파인. 자, 그럼
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간부 쪽 살짝 간장이 찍어가지고 우르크릉 앙우럭 쪽에 수간부 바로 입. 와 이거 조개 엄청 달달한데요? 식감은 쫄깃쫄깃하면서 아삭아삭하고요. 그 인터넷에 쳐봤을 때는 전복회 같은 그런 식감이 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조개살입니다. 굉장히 달달해요. 다른 거 안 찍어 먹고 그냥 조개살만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몸통살. 이 몸통살에다가 레몬 살짝만 뿌려볼게요. 그렇구나. 바로 입. 아까 수간부보다 조금 더 쫄깃해요. 레몬이 너무 세요. 이거는 진짜 그냥 먹어야겠어요. 자, 요것은 날개살 살짝 초장. 그 순대국밥에 들어가 있는 요렇게 생긴 내장 있잖아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식감도 비슷해요. 간장에 살짝 찍어서. 희조개 간장국으로 맛있네. 앙우럭 조개국수 초장. 그냥 한잔해 이거 그냥. 이야이야. 아우. 야. 야 이거 별의 별향이 다 나는데? 내가 마셔본 술 중에 제일 신기해 이거는 맛이. 지금 세 번 삼켰거든요? 삼키면서 아마존 갔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가 저기 그랜드캐니언 갔다가. 향이 정말 다양합니다. 막 꽃향도 나고 풀잎향도 나고 숲향도 나고 열대과일향도 나고. 아직 많이 남았어. 그놈 잘라. 뜯어가지고 뚜뚜뚜뚜. 그 성패가 먹장갑 좀 주면 안 되냐? 브로콜로 세삼된. 조금 섞어가지고 브로콜리랑 구막이 그렇게 잘 맞는데요. 브로콜로 모짜렐라 치즈. 그럼 치즈. 여러분 이거 보글보글 하거든요? 얘 지금 바로 먹어볼게요. 아 이거 국물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잘라주고요. 기가 막혀! 아, 기가 막히네 이거. 오, 빨간 거! 나 오늘 달리는데? 우리 빙구님들을 위하여. 아이고. 아야! 소주가 하나도 안 쓰네. 소주가 달달해. 그리고 이거. 그 상대가 도치 좀 있냐? 도치 좀 갖고 와라. 도치. 됐어. 세상에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 미쳤다. 뭐냐 이거. 아 진짜 미쳤네 이거. 한잔 하자. 여긴 집이 아니야. 우랑리야. 아야. 오픈. 사장님 여기 디저트 없나요? 오! 야, 칼국수 다 됐다! 어, 또 맛있겠다! 이모님, 감사합니다! 자, 조개살, 같이. 으르끄름! 아따 국물 국질감 없어. 어? 아따 조개살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아, 딱 한 잔만 더 하자. 뿌리자. 아야. 아따. 이렇게 오늘 왕 우럭 조개를 가지고 해 떠먹고 구이에 먹고 얼큰이 칼국수까지 찾아버렸습니다. 예. 조금 생긴 게 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재밌어. 괜찮아요. 보통 조개류들은 타우린이 많아가지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칼로리도 낮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오늘 닭가슴살만 먹기 고구마만 먹기 질려버렸다 하시는 분들은 왕우럭 조개도 한번 드셔보시고 오늘 이 연태구냥조와 함께 했는데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할 때 그때 연태구냥도 한번 찌끄려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 헛!
어쨌든 그 옆에서 너무 칼국수 먹는 소리 내네 정말로 진짜 아. 여러분도 앙우럭 쪽에 쭉 꾸려 보시라고요. 네. 그럼 손질해가지고 그럼 해가지고 살코기 아이고